안녕하세요. 저는 한상문이라고 하고요. 나이는 38살, 84년생이고 보건행정학 전공했습니다. 보건대 나와가지고요. 그리고 지금 인보험 그 4조 서베이 직군에서 그 업무하고 있습니다. 총 그 학습 기간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 같고요. 1차는 면제 상황이어가지고 1차 공부는 없이 바로 12월부터 처음 기본 강의 들어서 한 2월 달 정도까지 기본 강의 듣고 그 이후부터는 그 선행 문제 풀이 한두 달 정도 듣고 그리고 정기 문제 풀이 또 듣고 그러니까 한 7월 정도가 되니까 정기 문제 풀이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7월부터 모의고사 그 나머지 다 듣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. 본인만의 준비법이라고 뭐 사실 특별한 거는 없었지만 그 우선 쓰는 게 제일 주가 되잖아요. 쓰려면 외워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암기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나.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공부를 해야 됐었거든요. 그 계속 전업수험생이 아니고 그리고 외근이 잦은 환경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 동영상 강의를 그 외근 나갈 때 차에서 틀어놓고 다니면서 계속 친숙해지게 했었고요. 그게 굉장히 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 나중에 전업으로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그 들었던 강의들 들었던 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외우는 것도 더 훨씬 더 수월하게 외워졌었고 쓸 때도 훨씬 더 그 강의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게 아마 도움이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우선 12월 달부터 공부를 했었고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업무하면서 12월부터 제가 6월까지는 계속 업무하면서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어차피 9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보험 약관 그 표준 약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출근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한번 읽어 1회 독하고 나서 그리고 출근하면서 그리고 또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또 그 차 타고 가면서 출근하면서 일을 그 공부하고 그리고 6시까지는 어쨌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일을 했고요. 그리고 퇴근해서 퇴근하면 한 9시 조금 안 됐었는데 한 8시 정도 됐었거든요. 8시부터 1시간 정도 밥 먹고 9시부터 한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자고 그렇게 6월 초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. 6월 초부터 회사에 좀 배려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휴직을 해서 6월 7월을 공부를 다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독서실 끊어가지고 6월달 그 제가 다녔던 독서실이 9시부터 해가지고요. 그냥 일어나서 눈 떠서 밥 먹고 아침밥 먹고 9시에 독서실로 출근해서 거의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와서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러 가고 한 6시쯤 다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한 8시 다시 그 공부하러 독서실로 가가지고 그 독서실이 끝나는 시간이 1시였어요. 1시까지 공부 끝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오고 근데 그 이 올해 좀 문제가 있었던 게 7월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4단계 접어들면서 독서실도 10시까지밖에 안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집에 밥 먹으러 안 오고 아침에 똑같이 출근해서 독서실을 출근해서 끝까지 그냥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그때부터 10시부터 공부 안 하고 그냥 잤습니다. 팁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을 접수를 할 때 같이 접수를 하면 아는 사람들로 같이 접수를 하면 같이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. 저는 그걸 절대 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시험 보러 가서 아는 사람끼리 같이 시험을 보면 분명히 그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나머지 다음 시험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생겨요. 앞에 게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 써야 될 걸 못 쓰고 계속 그게 생각나거든요. 그래서 꼭 시험을 접수할 때
다른 사람들 안 아는 사람들하고 안 겹치게 최대한 접수를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. 이건 정말 인스팁에서 시켜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. 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강의 그 공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할 때 이게 강의를 공유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못 보잖아요. 그렇게 되면 합리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때는 공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내 돈을 안 드리고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간절함이 떨어져요. 네. 그래서 조금이라도 붙고 싶고 간절하다면 이 정도는 써야죠. 네. 그래서 꼭 강의 이거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. 붙어서 의미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. 네. 강의 공유 안 하고 그냥 다 열심히 끝까지 들으면 그리고 완주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택한 이유는 그냥 그 사실 이전에 그 작년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쪽을 다 많이 해서 했어요. 예. 다른 데는 사실 들어보진 않았고요. 예. 근데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도 너무 좋고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인스티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후회는 없고 이제 다음에 또 재물도 준비할 건데 다시 올 거예요. 아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수석 배출 자주 하는 학원이라고 알고 있어요. 예, 믿을만 하죠. 우선 의학이론 정희심 교수님, 김윤아 교수님 어려운 의학이론인데 정말 편하게 잘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책임근대 김광준 교수님 제가 그 산보험 현직자다 보니까 그쪽을 잘 거의 모르는데 너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다양한 문제들 예, 정말 좋았어요. 그리고 함정 이번에 함정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교수님 덕에 그 함정 다 피할 수 있었어요. 예,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산보험은 그 저희 윤구목 선생님 거 들었는데 문제 굉장히 어렵거든요. 네, 그 문제 어렵게 했어서 더 그 시험을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됐고 마지막으로 박세훈 선생님 자보 박세훈 선생님 자보도 근재랑 똑같죠. 진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거의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설명 사례들 많은 사례들 이런 거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쉽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혜심 교수님, 김윤아 교수님, 김광준 교수님, 윤구목 교수님, 박세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.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하시고요. 인스티비만 믿고 끝까지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